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QCY T13 ANC 앱 연결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굳이 앱에 연결하지 않아도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앱을 사용하면 더 많은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왕 사용하는 거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낫겠죠. 그동안 아이폰 사용자는 앱 연결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먼저 핸드폰 설정으로 들어가서 일반, 언어 및 지역을 선택하세요. 상단에 선호하는 언어가 있는데 영어를 살짝 위로 올려주면 끝입니다. QCY 앱을 사용하려면 먼저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간단한 정보를 넣고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QCY 앱을 실행하면 디바이스 추가 버튼이 보이는데요. 디바이스 추가하기를 누른 다음 이어폰을 케이스에 넣은 상태에서 버튼을 3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 페어링 리셋이 됩니다. 케이스에서 이어폰을 빼면 연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는데요. 혹시라도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은 제품 전부 보기를 클릭하고 T13 ANC를 선택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설정에서 언어를 다시 한국어로 바꾸면 되는데요. 앱을 실행해보면 연결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앱 상태 메뉴에서는 이어폰 배터리 확인이 가능하고 소리 메뉴를 선택하면 다양한 효과음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효과음을 선택하면 특정 사운드가 강조되거나 밸런스가 깨지는 느낌이라 디폴트가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면 이퀄라이저 설정이 가능한데요. 하나씩 맞춰가면서 최적의 사운드를 찾는 맛이 있지만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선택할 수 있고 좌우 사운드 밸런스 선택도 가능합니다. 설정 메뉴, 이게 진짜 쓸만한데요. 터치 버튼 설정만 잘하면 이어폰 사용이 아주 편리해집니다. 이어폰 한번 누르기는 볼륨 조절 메뉴를 선택하세요. 저는 오른쪽을 볼륨 키우기, 왼쪽을 볼륨 줄이기로 설정해놨습니다. 최근 나오는 이어폰들은 이 기능이 없어서 볼륨을 조절하려면 무조건 핸드폰 볼륨 버튼을 눌러야 했는데 이제는 이어폰 터치만 하면 됩니다. 이 기능은 꼭 설정하세요. 두 번 터치는 모두 플레이 멈춤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오른쪽만 그대로 두고 왼쪽은 필요한 기능을 설정하면 됩니다. 저는 보이스 어시스턴트 기능을 설정해놨습니다. 세 번 터치는 이전 곡 듣기, 다음 곡 듣기를 설정해두면 좋습니다. 오른쪽은 다음 곡 듣기가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왼쪽만 이전 곡 듣기로 설정하면 되죠. 누르고 있기 설정은 불가능해서 원래 기능 그대로 오른쪽은 노이즈 캔슬링 선택, 왼쪽은 게임 모드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면 모든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악을 들을 때 핸드폰을 만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어폰 찾기는 근거리에서 이어폰을 분실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소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이어폰이 좀 멀리 있다면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슬리핑 모드를 실행하면 이어폰 터치 버튼이 잠기게 됩니다. 아무리 터치를 해도 작동이 안 되죠. 그리고 이어폰을 케이스에 넣으면 슬리핑 모드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추가로 게임 모드 실행과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이어폰 이름 변경과 초기화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QCY T13 ANC는 안드로이드 폰과 궁합이 잘 맞아서 안드로이드 폰은 언어를 변경하지 않아도 앱과 연결이 되는데요. 케이스에 있는 이어폰을 빼기만 해도 앱 연결 설정이 메인 화면에 바로 뜹니다. 혹시라도 연결이 안 된다면 제품 전부 보기에서 T13을 선택하고 이어폰 페어링을 리셋한 다음 이어폰을 빼면 바로 연결됩니다. 이어폰 설정은 아이폰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아이폰 앱 설정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연결이 잘 안되거나 연결 중 에러가 발생하면 공장 초기화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어폰을 케이스에 넣은 상태에서 버튼을 10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 빨간불이 4번 깜빡이면서 공장 초기화가 완료됩니다.